만나면 좋은 친구 MBC. 뜨거워지고 짙어지는 여름. 하지만 그 짙은 녹음은 마음과 몸이 쉬어갈 공간도 함께 품고 있지요. 특히나 대구와 경북의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있는 팔공사는 더욱 그 품이 넉넉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마기행실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여름이면 더욱기로 소문난 대구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대구의 명산 팔공산. 근데 이 팔공산이 이번에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먼저 축하해, 박수!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길은요, 자, 생태공원으로 지정되고 생태관광공원으로 출발하는 국립공원 팔공산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함께 떠나시죠. 이쪽 가는 게 낫겠죠? 이쪽 갈게요. Ready, go! 지역의 명산으로 사랑받아온 팔공산. 그곳에는 자연과 공존하며 각각의 푸른 빛을 바라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스형이. 제가 이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노래 한 가락쯤 자연스럽게 풀어놓게 되는 팔공산의 품속으로 걸어갑니다. 먼저 팔공산, 그 이름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팔공산 초입 부근인데 기세가 대단하네요. 와, 네. 팔공산이요,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만큼 자연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장소가 아주 유명한 장소예요. 고려 탄생에 큰 공을 세웠던 장군들의 넋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느껴지는 거 있죠. 와, 이리 한번 가볼게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은 이거 신승경 장군의 후손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승용 장군 35대 손입니다. 아, 35대 손이시군요. 신승용 장군의 그 다양한 얘기거리가 많아요. 예, 많은데 그 여기가 어떠한 곳인지 좀 회장님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일대는 927년도에 예. 백제 후백제 견원군과 이거 왕건군이 봉수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이 장소가. 이 장소에서? 예, 수적으로 불리한 그 왕건군이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된 상태에서 그 우리 시조공께서 왕은 대업을 이뤄야 되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왕건 갑옷하고 예. 북으로 어가를 전부 갈아입고 대신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그 와중에 왕건왕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건 대신 대신의 목숨을 바치셨군요. 그래, 위왕대사. 아, 위왕대사.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 대신 죽었다. 이야, 이거 큰 의미가 있네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그 발판을 만든 신승겸 장군. 당시 장군을 포함한 8명의 공신이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에 팔공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표충소원. 예. 장군이 순직한 자리에 충절을 잊지 않기 위해 지묘사라는 절이 지어졌는데요. 이후 표충소원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립교육기관이지요. 충절의 꽃이라는 배롱나무가 많아서 한여름에 특히 보기 좋다고 하네요. 아, 이 주변 경관이 너무 좋은데요. 예. 어, 흠이라면 저기 아파트가 보이는 게 흠인데
그거는 이 배롱나무에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아, 이 꽃피면 아주 경관이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표충소원이라고, 표충소원이 뭐 교육기관이겠죠? 서당인데, 예. 여기 와서 교육을 하고, 저 동제, 서재에서 자고. 아, 이 기숙사? 그, 예. 아. 그래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고, 예. 표충제 하는 거, 요거는. 아, 저게 저거. 예. 저것도 아주 저거. 1600편이? 1607년도 겁니다. 아! 고려가 저 멸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지묘사가, 옛날에 지묘사거든요. 예. 여기 폐사가 됐습니다. 폐사가 돼가지고, 평강에 있는 모영제로 우리가 그 영정을 모시고, 예. 거기에 영각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를 모시고 했어요. 네. 그래서 1607년도에 여기에 다시 사우를 짓고, 여기로 다시 옮겼습니다. 아, 다시 옮겼군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표충서원이 화살을 받아가지고, 여기 존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고종 때 서원 철폐령이 내려가지고, 서원이 철폐가 됐어요. 지금 다시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그럼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되게 가르쳤나요? 지금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내용은 국궁, 옛날 한복 입어본 그런 교육, 그 우리가 예절이라든가 예. 이런 걸 애들 머릿속에 심어주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육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 산에서 인생을 배운다고들 하죠. 그 배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인문학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는데 소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이 바위가 특별하다고 해요. 야, 이 오래된 소나무 아래 이게 돌비석같이 나란히 일렬을 서 있는데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돌이에요. 다 이렇게, 이거 시들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명산 팔공산 아래 이렇게 명시들이 쭉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예사롭지 않은 시들이에요. 예사롭지 않은 바위 돌이고. 와, 다 이게 육필로 쓴 것 같아. 한국 현대 육필공원 시인의 길. 팔공산의 풍경 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현대시 23편이 펼쳐져 있습니다. 1km가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시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듯 다양한 시를 음미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이야, 분위기 좋은데요. 지금 개천에는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소리가 착착착착. 이 분위기 속에 제가 시 한 편 한수 안 읊으면 안 되겠죠. 예, 제가 지금 여행, 이게 여행 프로 아니에요. 타이틀이 여행이에요. 죽편 여행 서정춘. 여기서부터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백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푸른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이죠. 우리도 이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게 여행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행이라는 이 타이틀 가지고 제가 한번 시 한번 읊어볼게요. 여름 여행은 행복하다. 행복하지만 기쁘고 의미가 있다. 괜찮은데? 이 시도 이렇게 돌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이 최주봉이라고 막, 이 사람이 시인이야? 야, 이건 빼라, 야. 이건 시도 아니다. 그럴 것 같은. 아, 좋은데요? 하늘 좋고, 나무 좋고, 산 좋고. 명산 팔공산에서 한번 제가 읊어보았습니다. 조금 시시한 내용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시인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살짝 더위를 식히고픈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이 공간이 떡하니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산 속의 박물관입니다. 와, 이게 뭐야? 이거 칭하냐?
금양쟁이 아닌데 이건 대쟁이다 대쟁이. 대쟁도 특대쟁이야. 이 배를 누르면은 소리가 나와서 들릴 수가 있대요. 와, 에밀리 하는 것 같다. 이 여운이 깊잖아. 쭉 한 번 더. 에밀리 하는 것 같아. 에밀리. 에밀리는 아닌데 그 징소리가 에밀리 멀리까지 가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징의 소리 울림이 굉장히 좋아요. 웅장하고 좋으시죠? 아, 네. 이 징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명예 보유자이신 이봉주 선생님께서 1994년 제작한 징으로 방자 유기 기법으로 제작한 악기입니다. 아, 이봉주 명인께서 네.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네. 당시에 94년도에 제작을 하셨는데 지름이 161cm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징으로 당시에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네스북까지? 네. 그럼 이 장소, 여기가 박물관이죠? 그렇죠, 선생님. 박물관은 선생님 작품만 그런 전시되어 있나요, 뭐에? 네, 주로 선생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네. 이봉주 선생님께서 평생 제작한 유기 작품과 그 유기 제작 도구들을 저희 박물관으로 2007년 기증해 주시게 되면서 방자유기라는 전문 박물관으로 2007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 최초의 방자유기 박물관이라는데요. 이봉준 선생은 평안북도 정주 지역 납청의 방자 기법을 되살린 장본인이십니다. 제작 방법부터 작품까지 두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자유기를 칠옥 야반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늦은 밤까지 일손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방자유기 만들어준 과정이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네, 흔히 방자유기 제작 과정을 1,000번의 두드림이라고. 1,000번을 두드려? 네, 두드릴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 유기라는 거. 네, 불에 넣어 가열을 해서 두드려서 느리고 원하는 기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자유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체질이 뭐예요? 방자유기의 재료는 구리와 주석을 정확하게 78대 22 비율로 섞어서 노쇠 덩어리를 녹여가지고 예. 불에 가열해서 망치로 두드리고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그 원하는 기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진짜 복잡다난하네요.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연세로 97세 이신데 네, 97이신데 지금도 정정하게 문경에 작업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작 공정 하나하나마다 선생님이 다 체크를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 예, 지금도 너무 건강하세요. 그래요? 네. 이봉주 선생의 작품 중에는 88 올림픽 때 사용했던 바라도 있고 10kg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은 혼신의 힘으로 성공해낸 좌정도 있습니다. 끈질긴 장인 정신이 담긴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다 네, 물질 전자인데요. 선생님인데 이렇게 요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으면 물맛도 다르다고 차맛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야, 상당히 보기 좋은 곳이 먹기도 좋다고 왕이 부럽지 않겠구만요. 맞아요, 선생님. 야, 이거는 무슨 대가족 반상 같은데? 네, 선생님. 이거는 두 분이서 식사하시는 구첩 반상기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에요? 네, 선생님. 와, 그래도 그렇게 많아. 구첩 반상, 김치 간장, 국 빼고. 네, 선생님. 나머지 찬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아홉 가지? 네. 야, 이 두 식구, 두 사람 분이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양쪽이 좀 네 사람인 줄 알고. 자, 이렇게 먹으면 이거 우리 몸에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유기 그렇게 먹으면은 그렇죠 선생님. 그치? 네, 유기는 음식을 담았을 때 음식을 네. 음식의 맛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보온의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연구 맞아. 결과 병원성 대장균인 5157을 살균시키는 효능도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예. 유기의 음식을 담아서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겠죠 선생님. 예. 전시실과 전시실을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데 팔공산의 풍경이 훤히 내다 보입니다.
국립공원 성격을 기념해서 태조 왕건과 관련된 팔공산 일대의 지명 유래를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와, 이건 뭐예요? 무슨 다 낡았지만은 뭐예요? 이 제작 도구는 가질 틀이라고 하는 예. 방자육이 제작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예. 그 제작 과정에 쓰이는 제작 도구입니다. 제작 도구? 네. 그래서 이 가질 틀을 이용해서 그 완성된 기물에 산화 피막을 제거를 하고 노쇠 강을 내게 하는 아. 예,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요. 제작자가 여기에 앉아서 여기? 예, 여기에 앉아서 그 완성된 기물을 여기에 놓고 발로 이렇게 돌려서 이거를 돌려서 깎아가면서 광택을 낸다. 네, 광을 내는 그런 제작 도구입니다. 가질틀? 네. 아, 여기 앉아가지고? 네. 제작 과정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재현 공간도 있습니다. 1930년대 평안북도 정주군 납촉마을의 유기공방인데요. 설명을 듣고 봐서 그런지 더 생생하게 와닿는군요. 학생들하고 같이 오면은 큰 교육적으로는 가치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학생들이 봐야 돼.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게 아니라 학생들이 봐야 돼. 자라나는 학생들. 네, 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해 나가셨을까? 더군다나 우리 명인께서 네. 그런 생각이 부뜻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뭐 3대가 지금 대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지금은 국가무형문화재 그 유기장 명예 보유자로 예. 이봉주 선생님이 선정이 되셨고 예. 그 아드님이 지금 무형문화재 유기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손주분이 손주까지? 네, 와, 3대가 네, 가업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야, 대단합니다. 네. 예,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장인이 있어가지고 밑에까지 가는데 네. 우리나라도 3대까지 온다는 거는 네. 이거 칭찬하고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선생님. 긴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와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통 그릇을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그 그릇과 어울릴 음식을 한번 찾아가 봐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와. 야, 금방 전에도 내가 이 방자 유기를 엄청 많이 보고 왔는데 여기도 그냥 방자 유기가 딱 진열되어 있네. 와. 아까는요, 방자유기 12첩 반상 구경만 했어요. 아, 네. 또 여기서는 12첩 반상을 맛을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12첩 반상을 소박하고 정갈한 경상도 한상 차림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유기 그릇에서부터 편안함이 느껴지는 이곳. 1999년에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은 2대가 함께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경상도 한상차림 명인의 집입니다. 명산에서 만나는 명인의 밥상. 차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신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질 않았어요. 야, 여기는 이 차기가 예쁜 차기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뭐 식당 같진 않고 무슨 문화 공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사이 경상도 한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계절 재료로 만든 조화로운 밥상이 정갈하네요. 토종 밥상답게 생선조림에 시래기 된장까지 약식 동원의 의미가 맛깔나게 담겨있네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어머님 드시고 여기 아드님 드시죠? 네. 네네네. 와, 저는 오늘 아주 무슨 횡재하고 호사한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대접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그럴까? 그럼 임금님 수라상도 이거보다 못할 것 같네요. 어머님이 그 무슨 명인이라고 했대. 어머님이 명인 받으신 거예요? 네. 어머님이? 네. 아, 그러세요. 언제 받으셨어요? 몇 년도에? 2019년도에. 한 3년 전. 네. 3, 4년 전에 받으셨구만요. 근데 이 힘드신 음식을 어떻게 이걸 만드실 생각을 하셨고? 음식을 인해서 뭐든 저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저도 사실은 이게 음식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제가 30대 중반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제
30대 그 고난을 겪고 나면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죠. 조금 힘은 들죠. 예. 계절마다 이 채소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먹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이게 하기가 계절마다 이 상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여름에 저 콩잎 같은 거, 천방배추 같은 거 이런 거는 요즘 구입하기도 힘들지만 실제로 간단한 음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클 때는 다 이렇게 먹었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계절마다 재료 사기도 너무 힘들고. 보람은 있으시죠?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음식을 너무 오래 놓고 기다리니까 음식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지금. 야, 너는 왜 말만 오냐? 음식을 안 먹고. 음식 제일 먹고 싶은 게 나 이거. 이게 무슨 수육이에요? 네, 수육. 이거는 돼지 그 아롱사태인데 예. 이거를 이제 하루 수성시켜서 삶아서 갓김치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예, 수성시킨 거예요. 예. 아롱사태. 예. 여기다 파김치와 아니 갓김치. 갓김치. 네. 여기 된장 조금. 아, 된장 조금. 네. 된장을 조금만 그냥 한 드셔보세요. 예. 그냥. 야, 이거 고소하다. 아주 고소하네. 이거 완전 전통 음식이에요. 그 전혀 양념을 안 들어가고 된장만 저희들 이렇게 손님 상에 먼저 나가요. 예. 그러다 보면 손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된장이 이렇게 맛있느냐고. 아이고, 아주 좋은데. 역시 장맛! 이 맛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깃들었을까요? 이거 명인님 솜씨예요? 네. 어쩐지 건강식품 같아요. 깔끔하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의 음식 철학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음식으로 일단 몸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사라져가는 음식을 지켜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철학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지키겠다는 자부심이 옛것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지요. 오늘 이거 먹어본 중에서 네. 이게 된장, 고추장, 간장이 발효식품 아니에요? 맞습니다. 3대 발효식품이 우리나라에 이 세 가지야. 네. 이거 제가 지금 된장 맛을 보고 있는 이게 몇 년짜리 숙성됐나? 일단 우선 저희가 5년 이상 숙성된 거 항상 쓰고 있고요. 사실 시된장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된 게 있긴 하지만 예, 그건 어떻게 고객들한테 막상 저희가 이거를 냈을 때는 또 이런 맛있는 느낌보다는 너무 또 깊은 맛이기 때문에 예. 한 요 정도 숙성된 게 저희가 내보니까 딱이더라고요. 이런 5년째로 이거는 그냥 밥하고요. 그냥 이렇게 비벼 먹어도 맛있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 5년짜리 숙성된 거 이게 우리나라의 3대 발효식품이 하나인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 굳이 뭐 반찬 안 먹어도 맛있습니다. 된장 배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 3대 발효식품을 배우기 위해서 엄마한테 네. 다 물어보고 그럴 텐데 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세 가지 중에서 저 아무래도 된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네. 오히려 이제는 김치 담는 거는 어머니가 안 계셔도 저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된장, 고추장 이런 거는 이거는 네, 엄마한테 여쭤야 돼요. 아직까지도 어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명인이죠. 맞습니다. 약선 전문 지식을 익혀 전통 음식의 명맥을 잇고 다양한 효소를 개발해 맛의 풍미를 높여온 명인의 길.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바람도 있죠. 무슨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사실 예전에는 되게 큰 꿈을 가진 적은 있어요. 한식의 세계화라는 되게 큰 꿈을 사실 가셨는데 그런 거 좋죠 뭐.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꿈보다는 제 자리를 지켜가면서 아, 이 자리? 네. 엄마가 해오신 이 자리를 지킨다? 예.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 네. 그리고 이 한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어머니의 이런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제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올여름도 제가 촬영을 이틀 촬영인데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아마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팔공산과 인연이 깊은 분을 찾아갑니다. 팔공산에 들어서는 입구 현판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서체의 주인공이 팔공산맥에서 팔공서맥을 입고 계십니다. 와, 압도적인데 병풍이. 야, 이렇게 긴 병풍은 처음 보네. 가는 길에 힘이 넘치네요. 파묵 퍼포먼스로 서예의 새 영역을 개척한 작가 율산 리홍재 선생. 필체의 말에 압도되어 잠시 소리의 말을 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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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홍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숨 죽이면서 지금 말을 못 걸었어요. 지금 일 작업에 지금 방해가 될까 봐. 아, 열 맞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뭐 용기 봉 덕 큰 덕자를 펼쳐야 돼. 예. 용과 봉은 우리 세지요, 이건 용과 세. 예, 용과 봉인데 네. 용과 봉은 우리 임금을 뜻하는 용봉을 그죠? 세봉죠. 예. 용은 기운이 있어야 되고 또 봉은 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용의 기운과 봉의 덕으로 이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예, 용의 기운과 새의 예, 봉의 덕으로 예. 이 서예를 그러니까 글씨를 몇 년 되셨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남 생각할 때 일찍 시작해서 일찍. 어? 아주 즐겨서 미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딱 보니까 여기에 미치지 않고 올인하고 집중 안 되면은 이 못 쓰실 것 같아요. 또 한번 놀란 것은 율산 선생님 올라올 때 이런 병풍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길고 압도감을 주는 이 병풍. 이게 세계 동양에서 최고 클걸요. 그러면 세계 최대의 반나진경인데 이게 64폭에 이 64폭. 40m에 되는 이 8864.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올리려고 준비하다가 예. 아직 바쁘셨어요? 예, 바빠가지고.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하려고 생각 중이 있어요. 아, 그럼 오래 올리세요. 예. 이거는 오래 올리셔야 돼요. 저도 왜 했는지도 모르고 미쳐서 했을 뿐이고 예. 언젠가는 이게 일반인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예. 이 작품을 보고 극락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이 작품을 태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최근에 선생의 작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팔공산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서예 퍼포먼스 분야 한국예술문화명인으로 인증을 받을 만큼 다양한 생명력의 작품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인데 이거 숲을 무슨 뭐 겨울에 눈 내린 후에 그런 풀 같기도 하고. 예. 이 보시는 데는 의리의 예술품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예. 이것도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난 뒤에 그 붓 가지고 남은 먹을 아까워서. 아까워서. 종이워서. 이거 이제 제가 두드려서. 두드려서. 두드릴 타, 타종한데 타. 먹을 두드려서. 아, 먹을 두드려서. 예. 붓을 두드려서 다 필. 먹물이 튀어나가는 형상.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벗어났죠. 그리고 뭐 그리고 자시고 벗어났죠. 저것도 좋은 분이야. 뭐가 집어입니까? 스님이 예. 기도하는 모습 같고. 예. 그렇죠. 잘 보셨어요. 저게 그 뒤에 우리가 일부 이북할 때 글자가 달러 아닙니까? 달러. 달러예요. 달러다니 그. 우리 보통 우리가 동양에서는 달러를 일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부 이북 할 때 쓰는 불자가 한자의 불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래 생겼다고 해서 불자를 맞는 것이 아니라 원 한자의 아니 불자의 원 글자입니다. 부처 불자, 이거 자체적으로 부처 불자지만은 예. 돈 좀 벌어도 돈 좀 벌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생각해서 약간 해악도 넣으면서 그렇죠. 또 모든 이들이 다 바라는 대로 뜻을 이루어 지소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제리 불자의 상의 문자를 썼는데 저게 원노시입니다. 그냥 한번 아까 듯이 붓은 그래요. 그대로니까.
서해는 색이 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멀리서 보면 간결한 듯 가까이에서 보면 집요한 듯 서해도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율산 선생님은 무슨 인연이 있길래 여기다가 큼지막한 전시장을 만들어 주셨는지 무슨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우리 민족의 명산인 팔공산을 허무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박운지 입구에 팔공산이라는 그 표지 현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작년 저작년도에 하게 되었고 작년도 10월 3일 개천절날 팔공산 위에 천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재단. 예. 네. 천재단 제를 지었는데. 네, 제를 지는. 그때 제가 그날 올라가서 우리 당군의 건국 기념을 하늘에다가 올리고 제를 지냈어요. 예. 그 기증을 국화관에다가 했는데, 우연찮게 이 인연줄이 저한테로 모 한 분께서 저한테 이걸 한번 쓰라고 해서 와가보고 제가 저 팔공산에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병풍을 예. 펼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게 그렇죠. 40m 가는 공간이고 높이가 2m 40인데 딱 보는 순간 저걸 이 자리 펴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팔공산과 인연이 되었고 감히 그 팔공산에 저도 자라게 주인공인 작품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가 주는 이런 힘이 크거든요. 예. 아까 선생님 이 글체가 크고 아주 그냥 박력이 있는데 이런 서해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서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필가 문무거든요. 부필자 노래가자 필가. 필가. 노래가자. 예. 붓이 노래하고 먹이 춤 추는 거 그 내용 중에 있는 그 문자향과 섞은 기를 같이 어울려서 향기롭게 내 스스로 감정으로 노래를 표현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멋진 예술이 없지 않을까. 서해는 진정한 지고 진짜 지극히 높은 의 예술이다. 지구의 예술 서예 시대에 맞게 생동한 작품을 둘러보고 나면은 팔공소맥 이 네 글자가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공간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예.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남길 바라세요? 일반인들에게 서해 가지고 있는 제 감정을 와서 느낄 수 있도록 대구 시민, 대한민국 또 우리 세계에 만방에 알려서 이 공간이 명실공히 서해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제 작품을 여기서도 미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말씀까지 끝까지 그냥 재밌게 잘해 주시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서라도 한번 팔공산 가자 거기 가면 전시회 온대 야 거기 아주 기이한 분이 계신데 그분 얼굴도 보고 글씨체가 기가 막혀 한번 가보자 하고 띠로 한번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건강 버스 예, 그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국립공원으로 성격된 팔공산은 자연의 보고로도 유명하지요. 자연이 직접 써내려간 자연의 필체를 느끼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반겨주네요. 어서 이서 이거 팔공산 둘레길인 모양이죠? 네. 여기 네. 팔공산 둘레길도 시작을 하고요. 예. 이 팔공산 예. 자생식물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생식물원? 예, 자생식물원이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갓바위 들으셨죠? 아, 그러면요. 예. 갓바위. 예. 갓바위가 바로 옆에 있는데 대부분 팔공산에 오셨는데 팔공산보다는 갓바위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그쪽으로만 많이 가지셔서 우리가 자연 경관을 조금 그렇게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2014년도에 조성된 자생식물원입니다. 자생식물원? 예, 자생식물원. 아니, 볼거리가 많겠어요? 예, 볼거리 많습니다. 딱 소개 좀 해주시죠. 올라가시죠, 그럼. 네, 네. 숨겨진 힐링 장소로 통한다는 팔공산 자생식물원. 팔공산의 자생식물 보존과 탐방을 위해 조성이 되었다는데 산책하기 좋게 꾸며져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늘진 숲길 걷는 게 참 좋네요. 여기에 신고전 이 저 꽃이나 나무가 식물이 몇 종류나 되나요? 네, 여기는 지금 그 자생식물원하고 산책도 포함해서 예. 120종 이상이 되고요. 오, 꽤 많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테마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숲 테라피원, 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향기원, 그리고 야경식물원, 참나무원, 그늘이 많은 곳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잎이 많은 참나무원이나 단풍나무원 쪽으로 길을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단풍나무인데? 네, 여기 예 보이시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단풍나무이고요. 이거? 예, 단풍나무. 아, 가을에 예. 곱겠다. 예. 어? 단풍잎이 얼마나 곱겠어요. 네. 선생님, 혹시 예. 지금 단풍나무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단풍나무 구별하는 법. 이게 또 단풍나무는 네. 별 모양 아니에요, 전부. 아, 단풍잎, 별 모양. 단풍잎이. 그 단풍나무는 통상 구분하는 게 이렇게 네. 지금도 달려 있지만 이 열매가 있거든요. 씨. 예, 네, 씨. 그 안에 씨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이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쌍을 이뤄서 있는 게 단풍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 뭐든지 쌍이 네. 이뤘던데. 아, 그 어떤 거 세 개짜리도 네. 있어. 예, 네, 그 세 개짜리는 단풍나무과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항상 두 개만 이르고 각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예, 그래.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단풍나무는 프로펠러처럼 생긴 쌍을 이루는 쌍을 열매. 이룬 거다. 예, 예. 아. 각도만 좀 다를 뿐이죠. 각도만 다르지. 네. 쌍을 이룬 프로펠러처럼 생긴 거. 아, 네, 네. 그게 단풍나무. 네. 아, 알았습니다. 네. 숲 해설가와 함께 가니까 배울 게 참 많아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이곳도 앞으로 새롭게 단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팔공산을 걸어서 오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쉽게 즐기고 싶은 분도 계시죠? 해발 820m 아래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팔공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탑승해 보시죠. 팔공산을 7, 8분 만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와, 네. 이 풍경이 네. 초록초록초록 네. 그냥 이건 뭐 아니면 봄, 여름, 가을 언제 와도 좋겠어요. 네. 그죠? 네. 봄은 봄대로 꽃피고 네. 나름대로 막 저 연두빛이 올라와서 네. 나름대로 얼마나 또 그 네. 색깔이 예뻐요. 연두빛. 네,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네. 또 약간 여름은 그냥 진한 뭐 짙푸른 예. 녹색에다가 네. 아, 이거 네. 조금 이제 네. 2개월 지나면 또 가을 풍경은 야 이건 기가 막히겠는데 기가 막히겠는데 그 단풍을 보기 위해서 가을에 한번 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풍경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벌써 도착지입니다. 네. 네, 여기 케이블카 정상이고요. 사실은 팔공산의 제일 높은 곳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야, 정상을 향해서. 팔공산 신림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네, 여기가 팔공산입니다, 다. 팔공산. 네, 팔공산입니다. 야, 역시 네. 팔공산은 영남의 명산이에요. 네. 어? 기가 막히네.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앞에 있는 요 산이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서 계신 곳은 신림봉이고요. 신림봉. 예, 여기는 앞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데 낙타처럼 생겼다고 해서 낙타봉이거든요. 아, 예. 낙타봉. 예, 낙타봉. 근데 이제 저 옆에서 보시면 더 낙타 같은데. 그렇겠네요. 예. 그 뒤에 보이는 또 저건 뭐예요? 더 높잖아. 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철탑처럼 생긴 예. 게 보이세요? 근데 보이죠. 우리 팔공산에서 가장 높은. 아, 그럼 예. 1000m 넘겠는데? 넘습니다. 1193m. 93? 예. 아. 그래서 비로라는 게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팔공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그래서 비로봉이 바로. 비로봉? 예, 저기 보이는 철탑이 있는 곳이고요. 아. 그래서 또 옆에 보면 동쪽에 이렇게 올라온 데 보이세요? 네. 여기가 동봉. 동봉? 예. 그리고 저기 구름에 조금 가렸지만 예. 좌측 끝에 보이시죠? 음흠. 저기가 서봉. 서봉. 예, 이 서봉은 그 세 명의 성인이 득도를 했다고 해서 위에 정상 가시면 삼성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이 서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삼성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개의 봉우리를 하나하나 정복하는 재미를 누리는 여행객도 많겠죠. 내려가는 길에 특이한 바위를 만났어요.
반짝반짝 자체의 발광빛이 나네요. 자세히 보니까 동전들이 붙어 있어요. 또 여기는 어디예요? 예, 여기는 저 끝에 갓바위는 우리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신림봉에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 바위에다가 네. 동전을 놓고 떨어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시고요. 네. 떨어지면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떨어진 거는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려운 분들한테 그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선생님 좋은 자리 먼저 고르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는 곳. 먼저 소원을 빌고 동전을 붙여줍니다.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우와 이거 여기 와 어지간하면 다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거의 끝에만 붙어있는데도 안 떨어지셨어요. 예, 소원 이루어질 것 같죠. 예, 소원 꼭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세 가지 소원을 했어요. 세 가지요? 예. 근데 말씀은 안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소원을 밝히면은 그게 무산이 돼. 그대로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네네. 팔공산 케이블카 여행에서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 있다고 해요. 산 중에서 맛보는 특별한 음식들. 이거 빠지면 섭섭하지요. 와, 떴다 떴다 비행기 떴다. 이거 언제 비행기 뜬 것 같아는. 보세요. 네. 저는 손 하나 안 댔어요. 무슨 네. 맛을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딱 젓가락 위에 네. 이렇게 면이 올려져 비밀면이 딱 올려져 있잖아요. 네. 이거 야 이건 완전 히트. 이건 히트 상품인데. 히트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요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그럴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별로 좋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걸 먹으려고. 예. 플라잉 메밀. 아 플라잉 메밀. 예, 비행기. 예, 떠 있는 것처럼.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메밀. 예, 예 아. 공중부양한 것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먹죠? 그냥 이거 예. 먹기 좀 아까운데. 아까우셔도. 배고프시니까 드셔야 되죠. 자, 일단은 이걸 이건 뭐 육수 따내야 되겠죠. 네. 도심보다 약 7도나 온도가 낮아서 그럴까요? 여름의 더위는 이미 이긴 지 오래고요. 산에서는 정말 뭘 먹어도 맛있어요. 맛 좋으세요? 아, 정성에서 먹는 네. 플라잉 메밀. 아, 플라잉. 남다른데요. 일단은. 이 뷰가 네. 이 전망 풍경이 이걸 바라보면서 먹는 메밀. 야, 이것도 한 목소리 하는데. 응? 그냥 먹는 것보다 네. 네. 뻥 뚫려 가지고 네. 야, 이게 주변의 모든 산과 강과 다 보이잖아요. 네. 메밀 맛이 나요. 네. 지금도 젊은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찾게 되겠죠. 선생님 어떠세요? 네. 지금 여기가 네. 국립권으로 선택됐잖아요. 네. 네. 더 남다르실 것 같아. 느낌이 어때? 받아들이는 게. 전에는 작년만 해도 네. 뭐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이었는데 네, 도립. 이제 국립이란 말이죠. 네. 네, 근데 국립공원 되면 아무래도 전국에서 오실 것 같아서 전국에서 준비를 뭐 기존에 알고 있는 거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탄탄하게 이곳에 있는 그런 식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자연적인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팔공산의 가치와 의미 그걸 조금 더 잘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도 좀 더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한번 더 오면은 네. 그때는 풍성할 거예요. 단풍나무부터 그냥 네. 물이 팍 빨갛고 네. 울긋불긋 단풍잎 네. 그리고 볼거리가 많은 꽃, 네. 가을꽃. 뒤에 오시면 더 좋은 풍경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의 일상과 숲의 일상은 좀 다르지요. 숲은 내가 아닌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잠시 떠나온 여행에서 더 많은 것을 만났습니다. 와, 이곳 팔공산에 올라오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세를 느끼게 되네요. 전 1박 2일 동안 팔공산 여행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네, 이 팔공산에 봉우리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봉우리? 네, 팔공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의 봉우리. 네, 각 분야별로 산 같은 존재들을 만나봤습니다. 야,
야, 이 팔공산의 매력 어마어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팔공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저요. 길을 더 바꿔 내려가려고요. 바이바이! 야! 길을 좀 더 봤자!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산의 가치와 산과 함께한 사람의 세월이 함께 인정받은 것이겠지요. 오늘 소개한 팔공산의 매력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매력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